오늘 저는 한국 페미들이 얼마나 뻔뻔하고 치졸하고 악마 같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여자들의 악마 같은 행동을 보고도 쉴드가 가능한지 한번 여러분이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일단 우리 한국 여자들은 예쁜 걸 예쁘다 말하는 것도 얼평이니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얼굴은 물건이 아니니까 품평회가 열릴 이유가 없다. 연예인의 외모 찬양은 결국 코르셋을 조이는 일이 되니까 다들 얼평을 절대 하지 말자 라는 식으로 사람에게 얼굴 평가를 절대 하지 말자 말하는 우리 한국 여자들. 거기다가 얼평으로 예쁘다고 말하면 듣자마자 네가 뭔데 라는 생각 들고 기분 나쁘다 라는 말을 하면서 누군가를 평가하는 걸 극도로 꺼려하는 우리 한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얼평을 하지 말자던 한녀들은 어이없게도 동시에 보겸님에 대한 얼평을 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보겸님이 성형수술을 하게 된 이유는 한국 여자들에게 극심한 악플과 살해 협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름에 보자가 들어갔다는 이유로 한녀들에게 마녀사냥을 당하고 고통 속에서 그는 성형수술을 택했죠. 그녀들은 자신이 저지른 범죄도 모르고 왜 성형한 거지? 라는 사이코패스 같은 말을 보여주기도 하고 호하 크크크라는 식으로 비웃기도 하고 있으며 해도 못생겼네 본판이 중요하다 인상이 쎄하다 개웃기다 어쩌고 저쩌고 돈 아깝다 한 번 더 갈아엎는 걸 추천한다 병신 돈 아깝노 윤지선 교수님을 희화화하며 놀아놓고 양심이 없는 폭염 윤지선 아줌마 책 가지고 번 돈이 저놈 성형비용 메꾸는데 들어가겠구나 라는 미친 얼평을 보여주는 우리 한국 여자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자들 보고 예쁘다 말하는 것도 평가라고 얼평하지 말라 했던 여자 보겸님을 향해 시발 얘가 300만 구독자가 넘어 진짜 나라 수준 망했다라고 평가하는 여자였습니다. 보겸 쫌생이에서 성형남 됐다 전에 얼굴은 비열하고 야비한 쫌생이 같았어. 보겸 어디서 성형했는지 성형외과랑 어디 성형했는지 맞춰보자. 나는 쌍수랑 코랑 콧볼 수술이랑 양악의 팔자주름 없어졌으니 귀족 리프팅 받은 것 같아. 라는 식으로 얼평을 쏟아내는 우리 한국 여자들. 우리 여자들은 분명 어른들이 초등학교 3학년 조카 얼평하는 거 존나 불편하네. 유튜브 쇼츠 보면 여자들 얼평 몸평 댓글이 수두룩하네 왜 이러는 거야. 라고 말하며 그녀들은 보겸님을 향해 악플성 얼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모순적인 한국 여자들이 이해가십니까? 보겸님을 향해 어후 진짜 개못생겼네 크크 돈 아깝다 라고 얼평을 하는 우리 한국 여자. 이 여자는 친척들 얼평하는 거 진짜 짜증난다. 나도 살찐 거 아는데 왜 지랄지랄하면서 남을 평가하는 거야 얼평이 신뢰라는 걸 모르나? 라고 말하며 얼평당하는 걸 극도로 혐오하는 여자였습니다. 이 여자는 보겸님을 향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나요? 우리 한국 여자들은 지금 어떤 모순적인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얼평하는 인간들을 못 배워 처먹은 인간 취급하면서 본인들은 왜 이렇게 누군가를 평가하고 시기 질투하는 걸까요? 여러분은 보겸님이 이렇게 수많은 여자들과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괜히 보겸님이 신변의 위협을 느낀 게 아닙니다. 저렇게 악에 가득한 한국 여자들이 보겸님을 향해 날선 평가를 내리고 있었다는 충격적인 진실을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저런 여자들과 정치색이 똑같다는 이유로 저 여자의 행동을 응원하고 싶으신가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패미를 척결하는 데 있어서는 정치색을 빼고 그냥 병신에게 병신이라고 말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돼지 새끼야 살이나 빼라 라는 말을 듣기 싫다면 당신도 누군가를 평가하면 안 되는 거죠. 모순이 넘치는 우리 한국 여자들의 근황에 대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역겨운 내로남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막장 한국 여자들의 만행을 널리 알리는데 커다란 도움이 됩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나도 살찐 거 아는데 왜 지랄지랄하면서 남을 평가하는 거야 얼평이 신뢰라는 걸 모르나?